야, 수연.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래? 왜? 너, 나랑 사귈래? 뭐? 갑자기? 나랑 사귀자고. 갑자기 왜 진짜 짜증나. 지찬율. 대박, 너꼭 이긴다. 진짜 뭐야 쟤? 학교생활 완전 꾸였네. 학교를 와도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부잣집 딸로 오해받고, 막 고백받고. 아휴, 도대체 교무실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이 학교엔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도 있구나. 역시 논문고는 다르다. 아, 곧 수업 시작인데 교실에 들어가면 남자애들밖에 없고 불편해. 우와, 진짜 잘생겼다. 아, 미안. 책 읽고 있는데 방해했지? 너 이쁘다. 어? 무슨 짓이야? 갑자기 볼에 뭐래? 너도 아버지한테 내 이야기 많이 들었지? 찬율 그룹의 찬율. 내 이름을 말이야. 아니, 난 처음 들어보는데. 아까부터 계속 거짓말이네. 서민놀이 중인 거야? 아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SI 그룹 딸 강수연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이름일 뿐이야. 거짓말. 이미 우리 부모님이 SY 그룹 후계자인 네가 여기 입학한다는 사실을 나한테 말씀해 주셨거든. 하지만 진짜 아니야. 서민 놀이는 그만하고 우리 부모님이 신부감으로 너를 찜해두셨거든. 혹시 나랑 결혼할래? 결혼? 아직 우린 어리잖아. 물론 약혼부터 해야지. 생각해봐. 지금 협업 중인 찬유 그룹과 SY 그룹의 잘난 아이들이 서로 결혼한다면 얼마나 멋진 이슈가 될지, 그리고 멋진 부부가 될지. 일단 나 교무실 가야 해서 미안 거절할게. 찬유 그룹의 후계자인 내가 거절당했다고. 날 거절한 건 네가 처음이야, 수연아. 내가 널 꼭 가져주겠어. 가지지 못한다면 널 부셔서라도.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아, 대표님. 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여기는 입학금도 비싸고 제 형편으로 올 수 없는 학교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입학한 거죠? 저는 SY 그룹 딸 강수연이 아니라 평범한 강수연인데 친구들이 모두들 오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아마 SY 그룹 강수연인지 오해하고 너를 학교에 입학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그러면 운주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학교 측 실수였다고요? 그런 것 같구나. 내가 조금 더 알아볼게. 네. 야, 말이면 말소리를 내야지. 이리야! 힝! 힝! 그러니까 장학생 주제에 감히 우리 수연이한테 고백을 해? 너가 1티어 수연이랑 사귀면 네 계급이 바로 바뀔 줄 알았나 봐. 에이, 정말 미안해. 미안. 이제 질린다. 태성아, 얘 손 좀 봐줘라. 어. 한 대만 맞아. 어, 아니, 그만해. 근데... 넌 창현이가 시킨다고 다 하냐? 뭐? 야, 지찬율. 응? 자, 어. 네가 뭔데 친구를 때려? 날 때린 거야?
엄마 아빠한테도 안 맞아봤는데. 아까 나랑 결혼하자고 했지? 거절하길 정말 잘했다. 너 같은 돈 많고 사람 무시하는 애랑은 죽어도 안 만나. 아빠가 SY그룹과 잘해보라고 해서 잘해보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나 찬유그룹의 찬유리야.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어. 태성아, 일로 와봐. 제 사생활 좀 켜봐. 사생활을? 그래, 싹 다 켜봐. 약점 잡을 만한 거 전부 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나랑 사귀어달라고 매달리게 하란 말이야! 하지만 그건 좋지 않아. SY그룹이잖아. 그래? 근데 어쩌라고? 태성아, 니네 태성그룹이랑 협업하지 말라고 내가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부도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거지 되는 거야, 알거지.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잘 들어야겠지? 알았다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연 벌써 왔어이? 아니, 무슨 일 있어? 할머니, 학교에 여자가 저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저보고 SY그룹 딸인 줄 알고 막 제가 좋대요. 어이구, 우리 소녀 그랬어? 우리 소녀는 아주 키만 자로구나. 누구는 남자친구 사귀어 싶어도 못 사귀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요. 아니, 그냥 즐기면서 학교 다니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필 그런 명문고에 들어가게 돼서 저는 SY그룹의 딸로 오해받고 있다고요. 그건 걱정 말려. 우리 소녀가 SY그룹 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널 좋아해 줄 거란다. 우리 수연이는 이 할미가 아주 멋지게 키웠잖니. 그렇겠죠.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오늘 있었던 일은 더 이상 말하지 말자.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들어오자. 네, 할머니. 뭐야, SY그룹의 딸이 아니었어?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우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지표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배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오님, 황건님, 정국연자님, 다화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